오늘 어떤 간증 4253의 주제는 죄와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많은 비밀을 감춰 놓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다 비유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볼 눈이 있는 자들은 볼 것이요 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나 구원이 예수를 믿는 자의 한에서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마귀 사탄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천국이 침노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감추어 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탄과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춰놓은 모든 비밀들을 풀어서 요약해보면 성경은 끝없이 인간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죄짓지 말라. 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원수를 갚다가 오히려 죄인이 될까 봐서 원수를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사탄과 율법을 맺으셨어요. 너는 인간이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죽여도 좋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대신 사탄이 죽어야 되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사탄은 아담의 아내 하와를 꾀어서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는 율법을 어기게 만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가 벌고 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잎을 칩으로 가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추방하시기 전에 그 무화과나무는 해가 뜨면 바스락거려서 다 가루가 되어버려서 참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어린아이처럼 벌거벗고 있어도 수치를 몰랐는데 선악과라는 것을 먹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수치심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땅에 와서도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자기 형편대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갖다가 제사장한테 주고 자기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재물을 성막 북쪽들에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그들의 제사함의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추방당한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범죄를 할 때마다 인간은 계속 짐승을 가축을 잡아다가 제사장한테 줘야 되고 한계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온전한, 흠 없는 온전한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마귀 사탄의 꾀에 빠져서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자기 창조물이 바로 세상 마귀 사탄에 빠져서 추방당할 때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은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그 동산에 있는 과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 에덴에서 추방당한 뒤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정녕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담 후예들은 전부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수없이 드려야 하는 그런 그 제삼의 제물로 흠없이 온전한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인류 구원의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유혹했던 마귀 사탄의 그 계략과 그 계략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통해서 마귀 사탄이 그 올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 아담과 아담의 추방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방대한 치밀한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껴서 추방시키게 만든 그 사탄의 방법으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게 하는 그런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합니다. 이것은 사탄에게는 올무가 되지만 성도에게는 구원이 되겠죠. 그래 예수 십자가의 인류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걸 감춰놓고 그것이 또 사탄에게 노출돼서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받거나 그 자들에게 구원인의 역사가 이루지 못하도록 감춰놓으시고 다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보라 그렇게 감춰놓은 것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거의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성경은 인간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까지 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온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한다 해서 마귀 사탄까지 구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의 한해 있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 한해 있고 그래서 또 그 십자가상의 예수는 죄 없이 돌아가셔야만 됐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제물이기 때문에 또 아무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사장한테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순전한 것을 제물로 드리고 또 그것들을 피를 흘려서 성막에 뿌렸죠. 그러면서 또 죄 없이 아무 죄 없이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한테서 아무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수 없이 죄 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두려워 떠는 그런 이유죠.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계약을 하실 때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을 죽였을 때는 너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그런 율법을 정하셨죠. 옛날에 제 간증으로서 수십 년 전이 됐네요. 초신자적이니까요. 근데 말기 암 환자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서 몸을 틀고 말도 못하게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환자를 내 앞에 데려다 두고 안수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환자의 죄를 보이시더라고, 나한테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부를 이렇게 싹 투시로 보이게 하시는데,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환하게 보이시는데, 그 사람을 잡아먹는 피라니라든지 바닷가에서 막 잡아온 아기가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날카로운 이파리 있는 그런 아기 같은 큰 입을 가진 그 생선 같은 마귀가 그 사람의 막 창자라든지 내장을 막 더큼 막 이렇게 비어 먹을 때마다 막 환자는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고 몸을 틀면서 말도 못한 고통을 하면서 막 이게 몸을 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했던 기도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에서 즉시 한 길로 와서 열 길로 물러가 묶음을 받을 자다. 다신 더럽지 말 자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흰빛이 확 던졌죠. 그런데 그 환부를 장기를 갉아먹던 마귀가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혼비백산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자 방금까지 온몸을 틀면서 고통에 막 그렇게 고통받던 막 소리 지르면서 고통해야 하던 그 환자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통증이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보이시고 마귀를 보이시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도망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들은 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벌벌 떠면 도망쳤는가? 그것은 방금까지 설명했던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예수 하나님과 마귀 사탄의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예수를 믿어라, 죄를 짓지 말라, 원수를 용서해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춰놓으신 거예요. 성경 속에 모든 비밀들 감춰놓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또 한 번은 그 사업장이었던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그 천식으로 자주 응급실에서 실려가고 숨통이 막히면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도 갑작스럽게 저 먼 데서 있던 그 직원이 막 나한테다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오는데 숨이 급박해가지고 내 방에 올 때쯤 되면 너무 위급한 상태가 될 것 같아서 그 내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뛰어오고 있는데 바로 내 방 문지방에 들어서기 직전에 흰빛이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금방 비명을 지르면서 나를 막 내 방으로 뛰어오던 그 직원이 그냥 문지방에 서서는 멋쩍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그 자리에서 났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비명 지르고 올 때 내가 나한테 와서 나 안수를 받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내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빛을 던졌더니 그 자리에서 당신이 낳는 걸 봤다.
그 먹을 쥐고 숨통을 조이던 마귀 사탄이 떠난 걸 네가 봤다. 그 대신 당신은 당신 부모님 원망하지 마라. 지금 나 딸 해도 또다시 당신이 원망하면 다시 재발된다. 그게 부모를 원망하는 것도 죄인 것이에요.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 죄와 징벌은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과 그 만든 율법임과 동시에 죄 없는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마귀 사탄은 믿는 자에 한해서 죄 면제를 받은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서 우리는 다 이미 빚을 다 갚았어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몸에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질병을 가져오고 이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마귀 사탄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서 그렇게 주랭낭을 치고 도망을 가고 죽는다 했던 암병 환자가 즉시 낫고 이러는 기적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에서 하와를 또 아담을 깨어서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든 사탄에 대한 징벌이죠. 오늘은 어떤 간증 4253의 죄와 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들이 볼 눈이 있는 자만 볼 것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것이라는 성경 속의 비밀과 십자가상에 많은 숨겨진 하나님의 계략과 또 흠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든 감춰진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또 질병과 문제가 있으신 분에 대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산기도 끝나고 바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4252번을 기도할 때, 그 전번 기도할 때 그 중에서 심각한 환자가 날마다 와서 내 그 중보 기도를 듣고 있으니 거기다 흰 빛을 던져라 그랬더니 한 열댓 명이 그 흰 빛을 맞고 치유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 4253도 산기도 끝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보 기도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